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다음 주 내가 주식왕, 저희가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까지에 대한 수익률, 이번 주 주식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기준이 있었어요. 시가총액 800억 이상, 그리고 선착순 100번까지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할수 있다. 종목,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할수 있다. 삼성전자, 뭐, 할수 있다. 재룡전기 이렇게 많이들 남겨주셨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사은품 등수 안에 드시는 분들, 베스트 5 안에 드시는 분들은 제가 치킨 한 마리씩을 드리기도 약속했고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월요일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장중 고가도 아니고 최고가 종가도 아니고 무조건 금요일까지 수익이 보존돼야지만 그것을 이제 수익률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 요번에 누가 등수에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바랐다, 그죠? 바랐습니다. 다들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선정하시고 대회에 참여하셨는데, 자, 뭐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원망스럽고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크게 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일성신약이 1등. 자, 일성신약 1등. 자, 그리고 2등이 이제 모트렉스. 모트렉스가 2등. 자, 그리고 이제 3위. 3위권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인버스가 3등을 했어요. 아, 이런 참. 자, 그리고 이제 4등이 이제 ST 큐브. 오늘 급락 나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것들을, 반납을 해도 또 4등을 기록했고, 5위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록을 했습니다. 뭐, 종목은 몇몇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우량주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엄청 또 적은 종목군들도 또 포함이 돼 있던 그런 한 주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률 베스트 5이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 베스트 5를 기록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빨간주식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수 안에 드신 수익률 순위 5명을 뽑았는데요. 자, 일단 5위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적어서 내셨던 람바다님, 할수 있다, 켄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리고 4위는 CAPSD님, 자, 할수 있다, ST큐브. 자,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조 대표는 오늘도님, 자, 할수 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자, 모트렉스, 자, WSL님, 자, 할수 있다, 모트렉스. 자, 1위 마부바지. 마오바지님, 자, 할수 있다, 일성신약 해서 이렇게 5명을 뽑았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베스트 인베스트 네이버닷컴 메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일 일요일까지 유튜브 필명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안 좋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지만 뭐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라고 제가 지금 현재 돌발적인 이벤트를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도 또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다음 주도 시장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기운들 내시고 기운이 안 나신다면 제가 기운을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수 있다, 빨간 주식 화이팅! 자, 마지막 할수 있다 세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